뭐지? 뭐야? 아니 자카가 이런 거는 좀 특이한 일인데? 속이 안 좋은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옵사야? 아 존나 까비. 아 개옵이네. 아 아깝다 씨. 뭐야 왜 이렇게 잘 풀어나와? 나이스 수비. 옵사인가요? 오씨. 예, 옵 맞는 것 같죠? 방금 수비 약간 아슬아슬했어. 아 바꿔주려고 그러나 보다. 아 이거 어떤 문제지? 궁금한데 표정이 안 좋아. 뭔가 컨디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나빼대. 접근해줘 접근해줘. 아무도 없나요? 나이스! 아 까비. 이거 괜찮았어요? 그렇지. 잘 뒀었고 사카 열어야죠. 나이스! 아! 온이야. 이거 온인 것 같아. 아닌가? 모르겠어. 아 근데 꼴대. 근데 온이라 할지라도 꼴대 아니여. 뭐? 어! 야 이건 X대 비리비 될 뻔했다. 이건 콜플레이 얘기가 안 됐어. 아 이건 콜이 됐어야 돼. 자 울버햄튼과 아스날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0-0이고요. 일단 황희찬 선수는 지금 명단제가 되는데 명확하게 이유가 파악되진 않습니다. 부상은 아니어야 됩니다. 월드컵이 지금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절대 안 된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로페테기 감독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벤치에 앉아있진 않습니다. 다음 월드컵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로페테기 감독이 이제 지휘봉을 잡겠죠. 단 그건 있습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지금 부임했다 하더라도 전술적인 어떤 철학이 녹아들 수 있을 만한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건 있죠. 이렇게 새로운 감독이 부임하고 난 다음에 딱 위에 앉아있다 선수들은 이건 기회야. 형님들한테 깊은 인상을 안겨주기 위해서 존나 열심히 한단 말이야. 지금까지 기회를 잡지 못했었던 선수들도 나한테 기회가 한번 오겠지 하고 열심히 하고 원래 주전이었던 선수들도 더 주전을 확고하게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5-3-2로 내려앉아서 게데스랑 트라우레의 이 카운터를 노리고 있는 것이 울버햄튼이고요. 아스날은 똑같은 베스트 11으로 나왔습니다. 자카가 중간에 빠졌어요. 초반에 갑자기 주저앉는 거야. 근데 뭐 무릎, 발목 뭐 이런 데 부상은 아닌 것 같고 뭔가 내장기관 안쪽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 보였거든요. 뭐 위와 관련된 소화기와 관련된 어떤 이 트러블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런 게 아닐까 싶어. 뭐 장염이나 위경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비에이라가 나왔어요. 근데 글쎄요. 오늘 마르티넬리의 어떤 컨디션이 되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진첸코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아쉽고 제주스는 경기에 대한 영향력은 있을지언정 여전히 뭐 결정력은 좋지 않고 사카 외대구로 베나이티로 이어지는 오른쪽 라인에서는 아주 좋았었던 경기만큼 못한 데다가 외대고르 글쎄요. 외대고르가 그게 되게 아주 좋지 않아 아는 게 이제 좀 된 것 같아. 시간이. 그리고 파티는 다른 경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쏘쏘고 그리고 비에이라 이 비에이라를 어떻게 해야 되지? 비에이라가 경기 관여도가 너무 떨어져. 좀 혼자 동떨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좀 이제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경기에 놓고 봤을 때 울버햄튼이 워낙에 좀 수비적인 스탠스로 내려앉아 있고 게데스 트라우레도 앞으로 튀어나갔을 때 엄청나게 날카롭고 뾰족한 공격을 하느냐 그것까지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덜 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패스미스하다 한번 뺏기면 어쨌든 이들이 기동력이 좋아서 공을 갖고 올라가는 게 되게 좋잖아. 불안합니다. 실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아스날은 미스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반에는 개인적으로는 리스네스 같은 선수는 좀 기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어쨌든 이겨야 되는 경기 아니야. 왜냐하면 최하위예요. 뭐 감독이 뭐 스파크고 뭐고 어쩌고 막 그래도 이게 불안하고 아스날이 울버햄튼이랑 상성이 안 좋은 팀인 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꼴찌인 팀이란 말이야. 그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의 어떤 그 경기의 내용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닙니다. 공격은 계속 했다지만 정말로 조세사랑 울버햄튼 수비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공격이 있었냐? 그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리 좋진 않았다. 자카가 없으니까 또 특히나 비에라가 들어간 그 상황에 더 공백이 느껴지고 그냥 비에라는 영 잘하지 못해. 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이렇게 마무리하죠. 오 이거 위험했다잉.
와와와와와 이런 진짜 아다마랑 게데스가 정확하지 않은 선수들이라 다행이지. 나이스. 야! 오케이! 나이스! 자, 비라 외대골. 좋아요. 잘했다. 온이고요. 제주스 잘 줬고 비에라 잘 빠져들어갔다. 그래 하나 해야지 쉐이키야. 나이스. 만약에 오늘 경기 이겨. 근데 맨시티가 졌잖아요. 그러면 두 팀 지금 승점차가 5점 차로 벌어지잖아. 그럼 맨시티랑 아스날이랑 붙었을 때 결과적으로 아스날이 질 거란 말이야. 그래도 2점 차가 난다는 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난 맨시티가 1위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팀이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응집력과 구심력이 어쩔 수 없이 달라. 근데 그래도 가능할 때 되도록이면 벌려놔야 조금이라도 버틸 거 아니야. 야 이거 개 지대로 맞지 않았냐? 개 알탕인데 이거? 어우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해. 이거 박스 밖이야. 공을 제대로 못 건드렸네. 마갈량이스가 뇌절로 실수해야 하면 보통 개X짓 한 다음에 경기는 안 지거든요? 나이스 램세. 너! 야야야야 괜찮아? 야 아다마랑 부딪히는 건 좀 교통사고지 뭐. 씨. 아오! 이거 들어가자! 나이스! 끝! 오 외득으로 멀티골. 야 그럼 남은 시간에 제주스 어떻게 한 골이라도 좀 넣어봐라. 야 일단 제주스 밀어주자. 제주스는 그냥 골이 좀 안 나와서 그렇지 경기에 끼치는 영향력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와 이분들은 네 존나 빡세네요. 야 씨 세 명. 저 세 번째 아저씨는 좀 추운 것 같은데 팔짱 끼고 있는 거 보니까. 월드컵 마지막 경기 끝났다. 자 경기 종료. 스코어 2-0 아스날 월드컵 전에 마지막 라운드를 승리로 장식하면서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에 들어갑니다. 현재 리그 기준 14경기 승점 37점 12승 1무 1패 1위. 2위 맨시티가 오늘 브랜트포드 경기에서 이제 패배를 하면서 2위 맨시티랑 5점 차로 승점을 벌리면서 앞으로 그래도 추격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승점을 벌려놨다. 아스날은 굉장히 나이스한 아주 기분 좋은 결과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외대골이가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골 스탯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멀티골이 기록을 했고 비교적 이 기대했던 것 대비 많이 부진하고 있었던 파비오 비에이라도 오늘 자카가 빠져나가고 교체에 투입된 다음에 어시스트 그리고 후반전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괜찮았어요. 오늘 좀 비교적 아쉬웠던 선수는 사실 사카였습니다. 그쪽에 가면 공이 그냥 뚝뚝 끊기고 공이 뚝뚝 끊기고 그랬었는데 뭐 그거 이외에 웨디고르 파비오 비에이라 뭐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제주스는 역시 뭐 또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경기적인 영향력은 괜찮았고 진첸코는 좀 뒤에 수비가 너무 아쉽죠. 뭐 얘 수비 이런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뭐 적정한 타이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비에이라는 다시 바꿨어. 뭐 얘기를 했겠지. 엘넨이랑 바꿔주면서 그다음에 또 리스네슨이랑 마지막에 누구였어요? 저 세드릭 수아레스 들어갔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교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뛴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램스테일의 마지막까지 좋은 선방 그다음에 마갈량이스와 살리바도 그래도 비교적 집중력을 잘 유지해줬기 때문에 오늘은 뭐 더할 나위 없는 승리가 아니었나. 지금 많은 사실 아스날 팬들은 우승할 수 있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면 좋지 그건 당연한 건데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같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이제 스멀스멀 이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날 수 있겠죠. 저는 여전히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이 격차가 좀 크다고 봐요. 스쿼드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어느 순간에는 이게 뒤집힐 거라고 봅니다만 중요한 건 결국에 그거잖아. 지난 시즌에 아스날이 5위를 했죠.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 그러면 못 나간 5위가 4위 토트넘이랑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나는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업무를 볼 때나 아니면 뭐 수험생들은 공부를 할 때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한 달 매출이나 스코어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수치적인 변동이 있었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난 시즌 아스날이 택도 없이 챔피언스 리그를 못 나갔냐? 그거 아니었습니다. 되게 간발의 차이로 나가지 못했고 막판에 뒤집어진 게 아쉬운 게 있었잖아. 그러면 4위와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번 시즌 말미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무슨 어떤 순위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1위 근방에서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 보강을 한다면
돌아오는 시즌에 진짜 컨텐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속절 없이 무너져서 그래 올해 원래 목표는 챔피언스리그였잖아. 그냥 그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게 1위든 2위든 3위든 탑에 있는 팀과 어느 정도 승점 차를 유지하면서 끝낼 수 있는가는 이 우승팀과의 승점 마진이 다음 시즌의 성적과 저는 굉장히 연관관계가 이 상관관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강 포인트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뭐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리그도 리그인데 유로파 리그에서 정말 한번 트로피를 만약에 딸 수 있다면 이 유럽 대항전의 트로피가 벵거 시절에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다면 아르테타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시즌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월드컵 이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이르지만 중요한 건 월드컵 전까지 아르테타와 아스날 선수들이 잘 뭉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든 상태로 브레이크에 들어갔게 됐고 뭐 안 다치고 멀쩡한 상태로 돌아와서 남은 시즌을 좀 잘 보내면 아스날 팬들은 굉장히 즐거운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